셜록,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울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깨 운동 세 가지. 그래서 어깨는 무겁게 드는 게 좋냐, 가볍게 드는 게 좋냐고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자극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무게지만 어깨를 자극할 수 있는 첫 번째 덤벨을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자, 프론트로. 자, 여기서 자, 어깨 높이까지만. 이때 올릴 때는 호흡을 뱉어주시고 내릴 때 마셔주시면 돼요. 이거는 전면 삼각 운동이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고민거리 후면. 후면은 어깨랑 너무 치우치지 않게 어깨보다 살짝 앞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어깨 자극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전면하고 후면을 했는데, 그럼 측면은 어떻게 하냐. 측면은 인클라인 각도를 이용하시는 게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의 위치를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허벅지 옆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심폐지력까지 하시면 이렇게 무릎은 어깨 라인을 사랑합니다.